앙코르라고 이제 컴팩트 SUV가 있어요. 근데 그 모델을 조금 더 늘려서 만든 네, 앙코르 GX라는 모델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이 모델 좀 요즘에 핫한 그 기아의 셀토스 있죠. 네, 셀토스랑 거의 그런 비슷한 포지션에 자리한 그런 또 사이즈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근데 뭐 뷰익은 이제 미국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로 통하니까 이제 어떤 뷰익이 어떤 그런 작은 차체에 집어넣은 어떤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을 또 GX 통해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차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앙코르 GX는요, 기존에 이제 옆에 보이시는 이 모델이 이제 앙코 모델인데요. 확실히 이제 겉으로 볼 때도 커 보입니다. 네, 보이시죠? 네, 실제 이제 사이즈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. 일단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앙코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단점 같은 걸 많이 보완을 했어요. 보완을 하고요. 네, 밑에 이제 공조기 장치라요. 네, 기아 레버, 이렇게 컵홀더가 자리 있고요. 일단 기존의 그 앙코르 모델이 이제 그런 단점 같은 게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뒷자리 거주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네, 근데 이제 이 모델인 경우에는 이제 거주성이 좀 늘어나면서 네, 제가 한번 뒷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. 제가. 네, 확실히 그 일반 저 앙코르 모델보다는 좀 늘어난 부분이 보이죠. 네.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뷰익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네, 참 묘사해낸 것 같고요.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. 네. 근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 GX가 이제 들어가는 이 세그멘트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의 서브 컴팩트보다 한 단계 위에, 그러니까 컴팩트랑 그 사이에 또 애매하게 자리 잡은 그런 부분의 자동차인데, 어쨌든 뭐 기아 셀토스가 이제 미국 판매를 시작하고, 셀토스랑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경쟁을 이루지 않을까. 미국에서도 이제 저 이제 뷰익 배지를 이제 오펠로 바꾸시는 분도 꽤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뷰익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그 연령이라고 그럴까요? 네,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이제 그 들어가기 쉽지 않은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뷰익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젊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네, 앙코르 GX ST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올휠 드라이브 옵션을 갖추고 있고요. 아마 뷰익 쪽에서는 뭐 내년에 이제 이 앙코르 GX ST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을 한번 공략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엔진룸은 이제 터보엔진이 적용됐고요.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항상 이게 이런 부분들이죠. 이제 게스리프트로 열리지가 않고 저 보세요. 좀 흔히 얘기하는 저 꼬다리. 네. 이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미국 차가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. 좀 약간 디테일을 신경 쓰면 조금 더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저렇게. 네. 네, 저런 부분들. 네. 네, 저는 지금까지 뷰익 부스였고요. 저는 지금 이제 다음 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